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종수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고급주택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 신현리 소재 약 50여 세대의 고급주택이 모여있는 드림 21단지 안에 있는 라일로 힐즈라는 전원주택입니다. 이곳은 무려 방이 총 5개나 나오고 이제 지하 멀티룸까지 포함하면 방 6개까지 나오는 그런 현장이 되겠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면적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곳은 계획관리 기준 알땅으로 약 116.7평에 도로 지분이 14.7평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건축 면적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으로 약 74평 정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주차 공간 12평까지 포함을 한다면 분양 평수로는 약 86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기반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도시가스에 상하수도 5폐수 직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는요, 인근 초등학교인 광명초등학교가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신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약 4.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도보 한 4분 정도만 이동을 하시면은 버스 정류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 버스 520번이나 마을버스 8번을 타시면은 또 오포까지 또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분당으로 또 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차로 약 15분 정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외부로 나가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함께 나가 보시죠. 네, 현장 전용 입구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단지 전용도로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m 소방도로 이렇게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분양 타입에 따라서 주차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저 제일 안쪽에 있는 저 집 같은 경우는 벙커용 주차로 최대 6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이제 내부에서 실내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전용 진입로까지 있다고 하니까 요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벙커 주차장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벙커 주차장이 이제 기본형 벙커 주차장이 되겠는데요. 안쪽에는 이제 큼직하게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차량 두 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시겠고요. 이제 오버헤드 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네,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쪽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이 부분은 건물 이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이쪽에는 조그맣게 이제 문을 하나 달아드릴 거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바닥은 또 잔디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실내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이제 주방 쪽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 주차장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형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렇게 이제 차량 두 대 주차할 수 있는 지상형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이제 샘플하우스에서 쓰는 전용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이쪽에다가 이제 전용으로 문 설치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끝집이다 보니까 이제 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건물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건물 이제 외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노 롱브릭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현관 쪽 보시면은 이제 합성 목재로 루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입구 쪽은 전부 다 이제 석재로 이렇게 또 외벽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현관문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요. 들어오셔서 이제 공간은 이제 좌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메인 현관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요. 이제 멀티룸이 한 12평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영상에는 못 담았고요. 그 안에 이제 수도 시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잔디마당 쪽으로 나가서 또 외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지가 약 116.7평 정도 되겠습니다. 네, 전부 이제 알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이 오늘 보여드릴 샘플하우스의 마당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잔디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제로 다 마감 처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는 또 이제 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앞쪽에는 다 석재로 이렇게 또 테라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건물 내부로 이동해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라일로일즈 전실이 되겠습니다. 네, 가로폭만 한 2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세로폭도 약 3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실이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신지 아시나요? 여기서 나가실 때 바로 이제 창밖 이제 뷰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살짝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문 열고 제가 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거실 부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와, 이 거실 크기 보이시나요? 층고가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타일을 보셔도요, 지금 포실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 주택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포실린 타일보다 한 두 배 정도 길이 되는 포실린 타일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타일 크기가 클수록 고가하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창호가 이 정도 높이 창호가 나오기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PVC 창호가 아니고 이제 알루미늄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리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창호 기준으로 좌우로 또 조그맣게 또 픽스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쭉 바라보시면은 자연적으로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또 이렇게 예쁜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대로 소파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아톨 부분 한번 볼게요. 아톨 보시면은 아래쪽은 또 이렇게 수납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납장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70인치 TV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빌트인으로 또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납장 공간도요, 요게 지금 알콜 지금 난로예요. 오늘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난로를 펴놓지는 않는데, 여기다가 이제 알콜 난로 펴놓으시면은 또 이제 은은하고 그리고 예쁜 인테리어 효과까지 두 마리의 토끼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LDK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제 식탁 같은 경우는 이제 6인용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이랑 이쪽 공간이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8인용 식탁까지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픽스창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픽스창에서 보이는 또 차경이 또 예술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이런 차경 감상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제가 주방 공간을 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 여기에 지금 주방에 고급 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아일랜드 상판부터가 이태리제 라미남 세라믹 상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요 인덕션은 이제 독일산 밀레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까지 지금 이제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 공간을 또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이시는 요 싱크볼이나 요런 수전까지 전부 다 프랑케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수납장 한번 살펴볼게요. 와, 지금 요런 이제 목재도요, 훈중 무늬목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나뭇결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납장을 열어보시면은 인출식 망장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갬성의 끝판왕이죠. 발뮤다 오븐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문은 열어보시면은 빌트인으로 이제 냉장고와 냉동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냉장고 공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이제 뒤쪽에 있는 보조 주방에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싱크대 상판 아래쪽에 이제 LG 시그니처 와인셀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와인셀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LG 오브제 식기세척기로 교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방을 나가서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보조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조주방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은 이런 스키플로우 형식으로 네, 구조가 나눠져 있고요. 올라가시기 전에 잠깐 여기 왼쪽 공간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단 팬트리 공간이 되겠는데요. 잘 안 쓰시는 짐들 수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조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보조주방 들어오시면요, 좌측편에 이렇게 가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냉장고 공간 부족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이는 지금 LG 오브제 김치냉장고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바로 옆에는 LG 오브제 타워형 세탁기 건조기까지 또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또 이렇게 또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세제 같은 거 보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한번 볼게요. 반대편에는 또 이제 보조주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또 이제 싱크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들 여기서 이제 설거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또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쿡탑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냄새나는 음식 하실 때는 여기서 좀 조리하시면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도 예, 자글그레한 짐들 놓고 수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보조 주방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1층에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측편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차경이 보이는데요. 지금 안전유리까지 이제 투명유리로 시공을 해놔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아까 거실 층고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알루미늄 창호를 사용을 하였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을 한번 볼까요? 이 공간이 뭐 솔직히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방들은 전부 다 이제 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쪽에 이제 붙박이장까지 옵션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뭐 침실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조금 부족하시다고 하면은 또 위층에서 제가 넓은 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층 방에서 나오시면요. 바로 오른쪽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뒷마당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왔다 갔다가 가능하신데 보니까 밖에는 또 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다니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편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1층에 준비되어 있는 공용 욕실인데요. 호텔 욕실을 이제 연상케 하는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액상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또 세면대가 들어가 있고요. 청소하시기에 또 용이하시게 내리평 수정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울이요. 터치식 조명 거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한번 또 볼까요? 이제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샤워 부스가 이렇게 두 군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안쪽에는 또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는 네, 해바라기 수정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넣지 않아서 전부 다 이렇게 투명하게 아주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안에도 이제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 닫고 안에 환기하시기에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층 욕실을 보여드렸는데 이 욕실은 이제 2, 3층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한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도요. 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냥 일반 뭐 멀바우나 목재로나 석재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루로 시공되어 있다는 점도 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2층에 올라오시면요. 기본적으로 방은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 편에는 첫 번째 방과 공용 욕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제 반대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제일 안쪽에는 또 이제 마스터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스터룸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마스터룸에 들어와 봤는데요. 마스터룸 층고도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천장에는 또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지금 방 크기도 이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요 침대 같은 경우가 이제 퀸 사이즈 침대가 되겠는데요. 요 침대 크기로 이제 방 사이즈 어느 정도 가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은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요. 테라스 난간 같은 경우도 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방에서 이제 뷰를 전혀 가리지 않는 그런 또 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침대 반대쪽에도요, 이렇게 또 창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쪽으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채광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위에는 이제 환기하실 수 있게 또 이렇게 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요. 지금 이제 마스터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따가 또 한 바퀴 돌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제가 욕실 공간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욕실 공간에 들어오시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테라스 공간 나갈 수 있는 문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욕조가 이렇게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셔갖고 목욕하시면서 밖에 이제 경치 같은 거 구경하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보면요. 이쪽은 또 이제 호텔식,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욕실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샤워 부스 같은 경우는 샤워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습식으로 사우나까지 할수 있는 샤워 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밑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욕실 구조랑 비슷하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면에 이 슬라이드 도어를 열면은 드레스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영화 킹스맨에 나올 법한 이제 그런 드레스룸인데요. 시스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월패널로 되어 있는 이제 기능성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도 이렇게 또 레일조명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런 스타일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이제 옵션이 되겠고요. 또 드레스룸도 이제 환기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스터룸 공간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2층에 준비된 두 번째 방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룸 나오셔서 바로 이제 오른쪽 편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도 또 공간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착용도 굉장히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마다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도 공간이 이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이제 식탁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침대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을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요. 붙박이장은 전부 다 이제 거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칸짜리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이제 매력 있는 이제 그런 방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방도 보여드렸고요. 이제 계단 올라오셔갖고 바로 이제 좌측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세 번째 방, 그리고 또 요런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명이 여기를 예쁘게 이제 비춰주기니까 그림을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쪽엔 이제 뭐 수납장 처리하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예쁘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층에 준비되어 있는 이제 세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 들어오시면요. 또 제일 먼저 이렇게 또 통창이 쭉 보이는데요. 이제 두 번째 방에서 보여드렸던 착용보다 훨씬 좋은 네, 경치가 될것 같습니다. 안전유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투명유리로 해놨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쪽에 또 이렇게 또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침대를 놓으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이쪽에다가 아니면 테이블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반대편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또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제 붙박이장 넣으실 필요 없이 지금 이게 준비되어 있는 이제 예쁜 붙박이장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나오시면은 바로 정면에 이제 공용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욕실 컨셉은 계속 제가 이제 같은 이제 컨셉을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네, 중복될 것 같고, 요런 느낌의 이제 욕실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층 공간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바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3층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와, 여기 3층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층고가 일단 굉장히 높아요. 층고도 높고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보통 3층에 이런 주방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쪽에 이제 수전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쿡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3층에서 따로 이제 주방 시설은 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이제 동쪽으로도 지금 또 이렇게 큰 통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리고 반대편 공간 보시면요. 이쪽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방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또 공용 욕실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방 공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 방도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지금 여기 높이도 굉장히 높게 잘 나와 있고요. 이제 방 크기도 전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지금 얼추 한 이제 한 3m 정도 돼 보이는데요.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옥탑 공간이 아니고 이제 전용 면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활용성이 많은 그런 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렸던 방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이제 그런 이제 경치를 가지고 있는 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보시면요. 또 이쪽에도 이렇게 또 채광창이랑 환기창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여기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방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3층 공간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공용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욕실이 컨셉이 다 이제 같다라니까 제가 또 계속 중복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서 네, 또 전체적인 모습 한번 또 쭉 보여드리고요. 요 등 뭔지 아시나요? 이게 모찌 등이라고 하는데 저희 대표님은 이거 이제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3층 방까지, 3층 욕실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해당 현장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옥상 테라스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바닥은 이제 석재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지금 합성데크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이제 어닝까지 위에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 테이블 있는 요 공간 말고도 반대편에 이렇게 식탁을 놓고도 또 반대쪽에 공간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 공간은 이제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놀러 오셨을 때 요쪽에서 뭐 고기 파티나 이런 거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카페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제일 유니크한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분양가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룸 나오셔서 바로 이제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는 방인데요. 아, 부장님. 뒤로.